네, 맞습니다, 사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기왕군, 여맹군. 아, 네. 자, 우리 여맹군이 우리 회사에 다닌 지 얼마나 지났지? 아, 제가 한 지금 입사한 지 4년 정도 네, 지났습니다. 벌써 제가 대리예요, 대리. 허허. 그래, 대리라. 그럼 이제 슬슬 동기들이 다 부장 탈 나이가 아닌가? 아, 뭐, 그렇죠. 설마, 저, 뭐, 승진을 시켜주시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 그럼. 우리 어머니도 이제 부장 탈 나이가 됐지. 4년이나 됐으면. 사장님, 그러면 저 승진하는 겁니까? 아이, 근데 말이야. 물론 공짜는 아니고. 우리 여맹군이 말이야 이제 저쪽 회사 우리 동기 회사로 가가지고 한번 성과를 내준다면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네. 아, 그럼 다른 회사 쪽에 가서 파견을 가서 그쪽에 성과를 이루면 뭐 부장으로 승진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어떤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나. 4년이나 했으면. 아, 그럼 몇 년 정도? 많이는 아니고 한 1년 정도만 갔다 오게. 어쩌면 좋지. 뭐 싫으면 말든가. 거기요. 아닙니다. 네. 아,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쪽 회사에 가서 제가 성적을 내서 승진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요. 남자지. 감사합니다. 그래 뼈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어쩌면 좋지. 이 마을을 떠나기에는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아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나도 이제 아들도 생겼고,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아휴,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말해봐야겠다. 비 내리도 호담소 남행열차에. 아빠의 청춘이란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여보, 사랑스러운 우리 아내 뽀뽀 한번 해야겠구만. 아유, 술 냄새. 아니, 그냥 오늘 마음이 싱숭생숭도 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또 마지막으로 볼 생각 하니까 술 한잔 했어. 뭔 네. 얘기 하는 거야, 대체? 아니, 그게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응? 오늘 사장님이랑 회의를 했는데 말이야. 응. 다른 회사에, 파견을 가서 성적을 내면, 날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부장? 그래. 부장? 그럼 당연히 파견 가야지. 승진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나 혼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여보랑 우리 덤덩이랑 우리 요루루랑 저쪽 마을로 이사 가는 건 어때? 아유, 당연히 뭐 이사를 가야겠죠. 승진을 위해서인데. 그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사 장소를 집도 괜찮고 넓고 애들이 살기 참 좋은 동네인 것 같더라고. 거기에 우리 본가도 있고 말이야. 아버님하고 어머님. 아, 그치. 곳?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뭐 자주 볼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 어때? 뭐 괜찮네요, 여보. 나는 이사 가는 거에 찬성이에요, 찬성. 그러면은 이사 가는 걸로 하자. 애들은 자나? 그래요. 애들 자지. 잠자고 있지. 애들한테 인사 좀 해야겠네. 애들아. 애들이 자고 있는데. 아이고,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아유, 시간이 너무 빨라. 아유. 아유, 요루루한테 말해야겠지, 여보. 아이, 말해야지. 요루도 친구들한테 막 얘기할 그런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요루루가 많이 슬퍼하면 어쩌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요루야. 요루야. 덤덩아 일어났구나. 아빠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말할 게 있는데. 뭐야, 아침부터? 있잖아. 사실 말이야. 네. 아빠가 회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됐지 뭐야. 어, 다른 동네로 말이야. 다른 동네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고? 어, 엄청 큰 집으로 말이야. 그것도. 우와! 완전 좋아. 어, 그치. 완전 좋지. 응. 어, 이사 가는 거야, 이사. 아, 이사 가는 거야? 어, 그래. 새 집 가는 거야. 새 집 가는 거야, 새 집. 어때? 기분 좋지? 유치원 갈 시간이네? 나 유치원 친구들한테 그런 가서 자랑해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아, 조심 갔다 와. 네, 친구들도 어. 자랑을 한다고. 아이, 요루루가 모르는 거 아니야, 여보? 친구들에 헤어져야 된다는 걸. 글쎄... 야. 얘들아, 우리 아빠가 이번에 승진을 하셔서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갈 것 같아. 아, 3일 뒤였나? 어쨌든 미리 말해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고, 그동안 나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아이고야. 얘들아, 그동안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근데 맹고는? 에이, 맹고는 말이야, 오늘 아파서 집에서 쉰대. 맞지, 안 온대. 인사 못했는데 어떡하지? 야,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요로 이사가면은 우유랑 이제 평생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니까 평생? 응. 아, 아니야. 내가 자주 놀러오면 되지 뭐. 에, 그렇지? 에, 맞아. 그러면 돼. 그치? 그래, 많이 놀러와. 보고 싶을 거야, 요루야. 맞아. 알겠어. 아이고, 애청 끝났다. 아이고, 사진이 막 쑤신다. 아이고. 뭐야, 이 트럭은? 오늘 이사 가는 날 아닌데? 뭐지? 엄마, 아빠, 도마! 자. 아, 요루 왔어. 아유, 요루 왔네. 따따따따. 오늘 이사 가는 날 아니잖아. 근데 아니, 왜 저기? 아니, 미리, 어? 집만 미리 보내놓게. 집에다가, 저축집에다가. 응. 그래? 아, 요루루도 챙길 거 있으면 빨리 챙겨. 빨리 보내야 되니까. 알겠어. 와, 진짜 통통 비었네. 아무것도 없잖아. 안방이 이렇게 넓은 줄 오늘 처음 알았니? 여기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엄마 돈을 훔치다 걸리기도 하고, 여기서 엄마 몰래 화장도 하고, 엄청 많은 일이 있었지. 엄마 방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야 돼. 아이고야. 빵! 어. 이 빵도 지불이 거의 다 뺐네. 어? 뭐야? 책상은 그대로잖아? 뭐야? 아직 안 뜯나보네? 그리고 분이 맹고한테 아직 작별 인사를 못했는데 현재라도 적어야겠다. 됐다! 맹고한테 가야지. 아이고, 엄마, 아빠! 어? 나 맹고한테 작별 인사를 못해서 잠깐 맹고 집 좀 다녀올게. 어, 조심히 갔다 와. 아, 아이고야. 아? 바로 옆이라서 엄청 편하잖아? 맹고 아프다는데 집에 있으려나? 맹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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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집에 없나? 어쩔 수 없지. 여기다가 편지 걸어놓으면 알아서 보겠지. 가야겠다. 아휴, 여보, 이제 짐도 다 보냈고 이제 우리만 출발하면은 이제 이 집도 마지막이야, 여보. 아휴, 그래도 출발하기 너무 아쉽다. 이 집에 진짜 정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가족들의 추억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게 말이야. 아, 그나저나 요루루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요루야, 빨리 가야 돼. 출발해야 돼.
알겠어. 나가 나가. 그래, 바둑이도 데리고 오고. 그래.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정들었던 우리 집이한테 인사해 주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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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볼까? 타요, 다. 자, 지바, 진짜 마지막이야. 잘 있어. 잘 있어. 맵고 죽겠다.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편지? 맹구에게. 맹구야, 너 감기 때문에 며칠 유치원에 안 나와서 작별 인사를 못해서 내가 편지로 작별 인사하려고 해. 사실은 우리 아빠 승진을 하게 돼서 지금보다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된대. 근데 너한테 인사 못하고 갈 것 같아서 그냥 편지에다가 작별 인사 적으려고. 그동안 내가 많이 괴롭혀서 미안하고 나랑 놀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 없어도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언젠가는 다시 꼭 만나자. 안녕. 그러면 요로가 가는 거야? 아직 인사도 못했는데. 요로,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어디 가? 잠깐만 멈춰줘. 너를 가면 안 돼. 아직 인사도 못했단 말이야. 맹구야, 잘 지내야 돼. 너루야, 우리가 처음 만났다 그 놀이터,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돌아와야 돼. 맹구야, 꼭 돌아갈게. 잘 지내야 돼. 돌아와야 돼. 반드시 돌아와야 돼.